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 왕의 모습을 통해 이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권력의 민낯을 바로 본 또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한 풍성한 나무에 많은 이들이 찾지만 결국 그 나무는 거룩한 자에 의해 구루터기만 남는 꿈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나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어떤 누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은 꿈 그대로 7대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의 가장 앞에 있던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일지라도 한순간에 낮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교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왕은 벨사살입니다. 이름의 뜻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뜻대로 그대로 바벨론의 신 벨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벨은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원래 그렇게 유명한 신은 아니었지만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유명해진 신입니다. 바벨론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벨론의 힘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벨사살은 당연히 벨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인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그 왕조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처음부터 눈치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았지만 언제나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그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귀족 1,000명을 불러 연회를 엽니다. 300명이 넘는 결혼식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연회는 얼마나 더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력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한 번에 드러내십니다. 연회장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을 종합해보면 벨사살의 부족함 때문에 바벨론은 끝나고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글씨를 본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면허 없는 운전처럼 자신의 그릇에 담지 못하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 권력자인 왕도 한낱 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6장에 들어서면 다리오가 왕으로 나옵니다. 사실 메대 바사가 힘을 가지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친 왕은 고레스입니다. 헌데 다리오를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장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를 잠시 명예왕 혹은 총독 정도로 세웠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에 놀라운 일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다리오 왕은 아무래도 그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고관들의 이야기를 잘 따라야만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죽잖게 권력 행사를 하면 그들에게 무시만 받을 뿐이었을 겁니다. 고관들이 가지고 온 조서에는 자신에게만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옳았구나 하고 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시샘하면서 가지고 온 것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하루 세 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결국 붙잡히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일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왕. 권력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하고자 하지만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며 또 때론 위협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 권력이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세 명의 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의 실체를 바로 보았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 때론 두렵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언제나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